저한테 뭐 할 말 있으십니까? 어? 아니, 없는데. 넌 나한테 할 말 없냐? 없습니다. 진짜 없어? 네, 없습니다. 잘 됐네. 서로 할 말도 없고. 근데 말이다, 나영주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선배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어디 후배 무서워서 선배 노릇이나 할 수 있겠어? 어? 저 노인분 말입니다. 너 지금 선배가 말하는데 저 노인분이 어디? 두 시간 전에도 저기 서 계셨었는데 말입니다. 계속 꼼짝 않고 저기에만 서 계시는데 어떡할까요?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환승구역에서 아들 내외랑 만나 같이 미국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예매하셨던 비행기 표가 조금 이상해서요. 어떻게요? 인천공항까지는 표가 살아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편이 취소가 돼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아들 내외분은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요. 선생님, 아드님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그걸 주셔야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고집을 부리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아드님 전화번호를 주셔야 저희도 상황을 정리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공사 직원 한여름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비행기 티켓에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여권 확보하고 신원 확인부터 하시죠. 기다려. 선배님. 지금 한여름 씨가 얘기 중인 거 안 보이나? 티켓도 이상하고 연고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원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기다리라고 했다, 나영주. 어? 전화를 안 받아? 네? 실은 아까 새벽부터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를 영 안 받는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픈 줄도 모르겠고요. 그때 말리지 말걸 그랬어. T1에서 너 그만두겠다 그랬을 때 붙잡지 말걸.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채무자 말이야. 나한테 물었었지. 어떤 사람이냐고. 네. 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소신도 있고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네 문제 그냥 어물쩍 지나가지 않을 거야. 혹시 지금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가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한테 오픈되면 넌 또 다치게 될 거야. 알잖아. 또다시 저를 다르게 보는 시선 속에 갇혀버리겠죠. 처음 휠체어를 탔을 때처럼. 다시 감당할 수 있겠니? 얘기 다 끝나셨어요? 그만두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6개월만 다녀보자 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마음 먹고 있었고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해? 경찰단으로 모시고 가든가 그래야지. 경찰단은 안 가겠다 그러셨어요. 연고자 찾을 때까지만 여기 계시게 하면 안 될까요? 아, 답답하네 진짜.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일에 치여 죽을 판인데 없는 일까지 만들어 와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연고자 찾을 때까지만요, 과장님. 있게 해주세요, 네? 아휴, 식사는 하셨대? 안 그래도 지금 사다 드리려고요. 이거 봐, 이거 봐. 노인네들 모시면서 밥부터 챙겼어야지. 어이구. 지금 바로 사오겠습니다. 하여튼 한여름 저거 하여튼 일이야, 일. 네, 알겠습니다. 경찰단입니까? 어. 그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여름 씨. 방금 경찰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따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따님분도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데 다행히 경찰단이랑 연락이 닿은 모양이에요. 아니요, 아직 아들 쪽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네. 이수연 사원, 어디가 많이 아파요? 혹시 어젯밤에 다친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병원이에요? 이수연 씨, 괜찮아요? 내 문자 확인하면 답장 좀 줘요. 이수연 씨, 정말 괜찮아요? 여기 포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한여름. 오늘은 좀 어떠냐? 오늘도 뭐 변함없이 정신없이 바쁘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래도 골병 든다. 골병은 이수연 사원이 들었나 봐. 아파서 병간했대. 주말까지 못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걱정되냐? 영 전화가 안 되네.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다친 건지. 혹시 이따 술 친구 안 필요하냐? 갑자기 술이 땡기네. 저녁에 끝나는 거 봐서. 그래, 일 끝나는 거 봐서 전화해. 수고해라. 그거 알아? 네? 여자들은 너무 쿨한 남자한테는 절대로 연애 감정 못 느낀다. 너무 쿨해서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대기 씨, 무슨 연락 왔어요? 아드님을 찾았답니다. 찾았대요? 어디서요? 지금 어디 있대요? 미국, LA. 네? 어젯밤 비행기로 벌써 출국했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그럼 저 할아버지는요? 버려진 거지, 한마디로. 이 팀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아들놈이란 새끼가 미국에서 모시고 살겠다고 저 아버지 살살 꼬드겼대요. 그래서 집 팔고 놈 팔고 그 돈 다 홀라당 해먹고 쟤들만 미국으로 날라버린 거지. 늙은 아버지 혼자 공항에 버려두고. 에휴 못된 놈. 에휴 썩을 놈. 이제 저 할아버지는 어떡해요? 따님분이 지금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당분간은 웨어러블 금지야. 괜히 무리해서 근육 괴사라도 오면 그땐 진짜 골치 아파진다. 알지? 안다. 그런데 보고 싶다.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을까? 통증이 안 느껴진다고 진짜로 안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만 못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아픈 거라고요. 아, 어떡해. 누군가의 모습에 나의 오늘 하루가 온통 아플 수도 있구나. 누군가의 웃음이 내 모든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지금 그대로인 그대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대 옆에 앉아서 나지만 간 소리로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눈물도 내겐 더 없는 행복이.
아무래도 공항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르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제 전화를 통화 안 받네요. 양 팀장님이 수혜를 찾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 좀 주시겠어요? 예,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갑니다. 남대리, 한여름 씨 지금 어딨지? 출국장에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할아버지 모셔가. 저랑 연락도 안 되는데요. 이수연이 지금 공항에 온 것 같다는데 정말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요. 잠깐만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와요.